쉬는 날이면 헬스장에 모이는 YG 식구들. 안녕하세요. 예, 마라님입니다. 마라님 햄버거그. 아, 데니 오빠도 하셨었구나, 옛날에. 예, 초창기 때. 그치, 오빠. 어? 데니 오빠도 이겼었어요? 이겼나? 나 한번 물어봐야지. 이겼어. 귀가 있다 하시는 거 그냥 자기. 몸도 멋있고 마음도 멋있고. 진짜예요 오빠. 저한테 뭐 해줄 말 없나요? 노래는 일단 최고. 근데 이제 몸매도 최고. 그래서 운동 이렇게. 아직 그건 아니에요. 이번에 도착한 YG 식구는 안녕하세요. 저는 무한할 김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근데 저 진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, 이번 앨범에. 왜요? 아니, 제가 의상이 되게 짧은 바지를 많이 입었잖아요. 저랑 저희 트레이너분은 저희는 오히려 걱정을 했었어요. 다리에 근육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좀 알이 백인 것 같다고. 화면에는 좀 예쁘게 나왔나 봐요, 다리가. 근데 사람들이 관리 받았다고 돈 쓰고 주사 맞았다고 그 얘기들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. 정말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는데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. 제가 이렇게 직접 제 마음, 제 심장 토론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인기가 많아지고 주목받을수록 좋은 얘기보다는 뭔가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. 많이 힘들었어요. 스캔들 얘기도 그렇고 뭐 외모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제가 참 노력하고 싸운 것들을 그렇게 사실대로 안 받아들여 주시니까 그래서 늘 여기 와서 풀곤 했어요.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아 너무 몰라. 여러분 지금 국내 최초 런닝머신 인터뷰를 보고 계십니다. 여기가 저한테는 제 마음이 편한 곳이에요. 제가 꼭 운동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. 운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한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되게. 힘내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화이팅!